네, 반갑습니다. 22년 2회 고졸사회 출제 예상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이며 미래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년 1회 문제가 현재이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 22년 2회 문제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사의 특이점이 뭐 다른 과목과 달리 사회는 기출문제가 3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신식 뭐 신상품 같은 건데요. 뭐 해결책으로 과거사를 털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연스럽게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살펴보면 모든 주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일장이나 뭐 지금 이제 몇 군데에서는 좀 그 아예 그 진짜 신상인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과거에 많이 출제했던 문제들도 최근에는 제외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장 인권 보장과 헌법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나왔었는데요. 1절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 여기 두 문제 나왔었죠. 세 번 문제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21년 1회부터 22년 1회까지죠. 여기서 사회권이 첫 번째 후보고, 그 다음 연대권이 두 번째 후보, 현대인권이 세 번째 후보, 그 다음 차티스트 운동이 네 번째 후보입니다. 보겠습니다. 27번 예상 문제. 번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27번이죠.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한 선언문은 뭡니까? 네, 이마에 바른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권리장정은 영국에서 그러니까 인권 권리장전하고 이것이 이제 정확히 드러난 거지. 여기 이제 인권 선언.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에서 이제 결론은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요건 연대권을 규정한 거죠. 자, 28번.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해당되는 인권은 자결권, 발전의 권리, 뭐 평화의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요거, 우리 그 사회의 9장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얘기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답이 연대권입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네, 여기 자결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권리,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헌법 조항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는 제34조고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이 재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네, 안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문화권은 네, 헌법 제22조 1항에 나오고요. 2번,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3항에 나옵니다. 그 다음, 4번, 이 일조권이, 네, 헌법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네, 헌법에서 네,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수면권이나 건강권 같은 것들도 이제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권리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 32조 1항에 나와 있고요. 문화권도 헌법 2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에는 이렇게 그 기본권 혹은 인권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 사건들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기본권은 기본권 다른 말 네, 인권이죠.
13년 이에 나왔던 거고요. 영국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세비, 지급,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권 등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 나왔네요. 자, 차티스트 어떻게 오죠? 차, 티죠. 레몬티, 실론티 이런 거. 네, 여기 티잖아요. 차잖아요. 뭐죠 이거? 뭐와 관련돼 있죠? 참정권이죠. 여기 힌트가 될 만한 뭐 있죠? 선거라고 하는 거죠. 선거권. 여기도 선거권이 있네요. 영국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 프랑스 파리죠. 프랑스에도 있었고, 네, 여기서는 학생들하고 노동자들이죠. 영국에서는 뭐, 네, 성인 남녀라고, 남자라고 돼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또 참정권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사건들의 직접적인 배경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명예혁명, 영국이죠. 그다음 미국 독립혁명, 그다음 프랑스 혁명 순서대로 돼 있네요. 명예혁명에서 권리장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혁명에서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프랑스 혁명에서 네, 인권선언서가 나오게 되죠. 배경이 되는 건 뭐죠? 교황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건, 네. 교황이 왕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해당되지 않고요. 지금 결정적인 거, 계몽 사상이죠. 깨몽. 네. 이성을 깨우는 거죠. 나가 답이 되겠고. 그 다음, 복지제도의 발달. 이 복지제도는 언제죠? 지금 명예혁명이나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18세기란 말이에요. 복지제도 이건 1919 네,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원도 답이 될 수 없네요. 그러면 네, 시민의식의 성장 네, 이거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국사에서 정리됐던 거 좀 가져와 봤어요. 뭔가 새로워지려면 시대가 바뀌려면 어떤 게 있죠? 대가리가 썩고 그다음 밑에서 난리 나고 그다음 중간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몽 사상 이건 새로운 생각이죠. 그다음 시민 의식 이것도 새로운 생각이고요. 그다음 새로운 계급은 누굽니까? 네, 이거 지금 시민들이 새로운 계급이죠. 새로운 세력이죠. 복지제도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타나죠. 자, 이제 2절 기본권과 시민의 참여. 첫 번째 후보 자유권, 청구권이고요. 두 번째 후보 복수정당제도, 그 다음에 국민주권이고요. 세 번째 후보 헌법소원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후보 네, 참정권하고 삼권 분립은 네,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자, 3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뭐였죠? 자유권이죠. 여기 자유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 외부의 구속과 강제 이게 다 반대말이죠. 자유의 반대말 구속, 강제. 자, 사회권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 요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가 되죠. 보장받는 권리고요. 자유권, 평등권, 요걸 뭐 합쳐서 또 자연권이라고 한다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다음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죠. 그다음 청구권, 요구, 요청권, 요청, 요구권으로 좀 늘려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지금 청구권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이에요. 자유권이나 평등권이나 참정권 같은 것들이죠. 사회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가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3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이에 나왔던 문제네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라는 말이 나왔네요. 있는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하는 별명도 하나 챙겨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답은 청구권입니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고요.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는 권리. 평등의 반대말 차별이죠.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가 참정권이고요. 그 다음 청구권, 기본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다음 34번이요. 다음에 설명하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중학교 문제에서 가본 거네요.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중학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노래 있죠? 자, 뭡니까 이거? 국민 주권입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 권력, 누구죠? 대표적으로 대통령이죠? 그 다음 국회의원이죠?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뽑힌다는 거죠. 선거 누가 하죠? 국민들이 하죠. 국민 선거. 자, 법치주의는 법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입헌주의는 헌법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주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권력분립,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나누어서 행사하는 것, 이게 권력분립이었었죠. 요게 21년 2회, 22년 1회 연장 나왔었어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상문제 3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1회에 나왔던 문제고요. 민주주의, 민주라고 하는 말, 그 다음 국민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 헌법이라고 하는 말, 예, 정치에서 우리가 꼭 새겨둬야 하는 말씀, 얘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결정적으로 지금 두 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하는 말에서 아, 복수정당되구나, 복수정당제도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권력분립 앞에서 보셨고요. 민주적 선거, 뭐, 그건 민주선거 요거는 네 국민주권에 좀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보시고요. 3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제도는 16년 이후에요.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헌법 나왔네.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청구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뭡니까? 헌법 소원입니다. 여기 선택지에 지금 22년 1회 문제 선택지에 나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병역을 거부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영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교도소에 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게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것, 이건 네 당연한 거야, 할 수 있어라고 해서 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아세요? 뭐 살인하지 않는 걸 되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들만의 어떤 그런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안 갑니다. 자, 3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이 법률이 시험에 나왔었죠.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죠? 맞는 건네요. 공공복리,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 공공복리랑 조금 반대말이 돼버리죠. 공짜가 들어가면 뭐였었어요? 두 명 이상이죠. 두 명 이상에게 복지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공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공짜 뭐였었어요? 두 명 이상이죠. 두 명 이상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말 뭐죠? 사익이죠.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사익 보이시죠? 자,
시민의 정치 참여 첫 번째 후보 정당이고요. 두 번째 후보 선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후보 기본권 제한이고요. 네. 단체 행동권 시민 공격증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자, 38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20년 이래 나왔던 문제예요.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 국민의 대표 누구죠? 대통령하고 그다음 네. 국회의원이죠. 이걸 뭐라 합니까? 선거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민 주권이다 얘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9번. 이렇게 참별 두 개 있는 건 네. 진짜 별이죠. 이게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1순위.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단체는 정권 획득 요걸 목적으로 하는 애들 누구죠? 네. 정당이죠. 정정당당하게 네. 정권 획득을 하려고 하는 애들. 정책을 개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요. 이익 집단은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고요.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지금 요거 이익 집단하고 그다음에 시민 단체하고 요것도 같이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4절. 4절이 아니죠. 3절이죠. 지구촌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 나오진 않았었는데 여기서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 우대 조치, 그다음 청소년 노동권 요거 문제로 좀 예상 문제로 찾아와 봤습니다. 40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20년 이래에 나왔던 문제예요. 주로 교육이나 고용 분야에서 차별받아. 차별, 평등의 반대말이죠. 온 집단의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고용 할당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선택지 1번 셧다운제는 자정 12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41번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15세 미만이네요. 그다음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시키지 않는다. 네, 그렇고요.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고요. 청소년은 성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임금. 이 낮은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성인하고 똑같이 네, 똑같은 임금을 네, 적용해야 됩니다. 4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이해 문제예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이거 뭡니까? 최저임금입니다. 이 최고임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번까지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 되시길 바라고요. 오픈 채팅방 개설된 거 아시죠? 거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엠사이버학교 졸업생이 될 수 있는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수험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